안양 KGC와 고양 오리온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안양 실내체육관입니다. 자, 홈팀이 먼저 1쿼터는 앞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안양 KGC는 데이비 사이먼 선수의 골밑 득점, 골밑에서의 활약이 뛰어났던 1쿼터고요. 하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고양 오리온이 3개 차이로 더 많은 리바운드를 따낸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좀 오리온이 그 득점력이 조금 안 들어갔어요. 네. 슛도 외곽 슛도 좀 안 들어갔고요. 저 지금 이 쿼터에 조금 색다른 거는 지금 바셋 선수가 지금 안 나왔어요. 바셋이 안 나왔습니다. 네. 네. 여빈 선수 두 명이 뛸 수 있는데. 그렇죠. 문태종의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에런 헤인즈만이 나와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네. 반면에 뭐 사이크스 그리고 사이먼이 모두 나와 있는 안양 KGC고요. 양 팀의 석점 슛이 아직까지 단 한 방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세근. 이정현 수비가 바뀌었고요. 김동욱 따라가는데요. 이정현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2득점. 아, 이번에도 저 김동욱 선수가 지금 베이스라인 쪽으로는 몰았거든요. 네. 근데 나오는 선수가 좀 늦었어요. 네. 고양 오리온의 공격 김동욱 선수입니다. 자, 이승현, 이정현 선수 두 선수가 안쪽에 있고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에런 헤인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석점 터지지 않습니다. 안쪽에 김진유 선수가 있군요. 네, 김진유 선수 뭐 일단 신장이 190cm 정도 되고요. 네. 굉장히 가들어서 좀 빠른 편이고요. 김진유 선수의 득점으로 고양 오리온도 2쿼터 첫 득점을 알렸습니다. 외곽에 양희중 선수입니다. 공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휘슬이 울렸고요. 아, 네. 지금 양희종 선수의 턴오버네요. 네. 더블 드리블이고요. 네. 안양 KGC가 조금 아쉬운 공격을 하고 네. 말았습니다. 드리블 치고 좀 잡았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친 거죠? 네. 네. 자, 지금 무슨 바셋 선수가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출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김동희의 패스. 한 번 더 안쪽으로 에런 헤인즈. 이 득점 실패. 안양 KGC 사이크스 사이먼에게 안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휘슬 흘립니다. 자, 지금 고양 선수들 그리고 최일승 감독은 공격자만 치 그렇죠. 아니냐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만 서 있었는데 펄쩍 뛰네요. 네. 자, 지금 김동 선수와 최일승 감독의 어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선 상황. 자, 고양 오리온 김진우 선수의 반칙이 있었고요. 문성곤 선수를 투입시키는 김승기 감독입니다. 자, 양희종 선수를 교체해줍니다. 25-17 8점 차. 페이퍼 사이즈. 문성곤. 오세근에게 페인지가 막아 세우고 있고요. 이정현 선수의 패스가 걸립니다. 자, 에런에 이제 한 번 더 걸렸어요. KGC 볼 그리고 오세근이 안쪽에 있습니다. 아, 지금 김동욱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 지금 무릎을 잡고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김동욱 선수. 자, 지금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네. 요 전에도 지금 따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저 자리에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무릎인지 발목인지 뭐 느린 그림이 있으면 좀 봐야겠네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김동욱 선수고요. 네, 예. 자, 여기 보시면 앞선 상황인데요. 네, 여기 지금 밑에 있죠? 밑에? 네. 네, 여기서 빠져나간 네, 여기서 뒤틀림이 좀 네, 있었나요? 여기서 왼쪽 무릎 같기도 하고 전혀 지금 김동욱 선수가 움직이지 네, 못하고 전혀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어요, 그냥. 사실 지금 고양 오리온이 또 바셋 선수를 투입시키지 않으면서 약간 의아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김동욱 선수마저 만약 부상을 당한다면 자, 지금 네. 네. 급하게 허일영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우승을 위해서 부상 선수들이 다 지금 저 복귀를 했거든요. 돌아온 상황이죠. 네, 돌아온 네. 상황인데 지금 김동욱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앞선 상황인데 네. 김동욱 선수가 바로 네, 이 장면에서 네. 부상을 당한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여기서요. 아, 네. 네, 무릎 같은데요. 오세근 선수를 지금 피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왼쪽 무릎을 지금 네. 자, 일단 발쪽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선수가 빠져나갔고요.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허일영의 패스 손에 맞고 벗어납니다. 네. 공격 시간은 3.6초 남았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오리온이 빠른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10점 차 바로 가나요? 에런에 이제 짧았어요. 10점 차가 유지됩니다. 키퍼 사이즈 안쪽으로 반 패스. 두 선수 사이에서 패스를 빼줬습니다. 이번엔 들어갈까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양 오리온 펜즈 선수가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양 팀 합쳐서 12개의 석점 슛, 아직까지 성공한 석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김동욱 선수인데요. 현재 상태를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빠져나가면서 왼쪽에 지금 스텝을 잡아야 되는데, 네. 잡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플로어하고 다리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삐끗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급하게 또 아이싱을 하고 있고요.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양 KGC 공격. 사이크스 오세근 던지지 않았고요. 이정현 선수입니다. 이정현과 오세근 그리고 사이먼까지 연결됐고 사이먼 마무리 짓지 못하는군요. 한 번 더 기회를 잡습니다. 키퍼 사이크스가 가나요? 키퍼 사이크스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문성근 선수예요. 하지만 패스가 걸린군요. 아, 빠르게 이어가는 과정에서 리바운드를 잘 잡았는데 거기서 패스. 아, 실책을 벌이네. 뉴 파울이 지적됩니다. 네. 문태종 선수가 그걸 잘 커트해서 네. 네, 파울 잘 얻었네. 사실 이 장면에서 문성곤 선수가 연습해서 리바운드를 네. 잡아내면서 득점이 네, 이어졌으면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성곤 선수는 게임을 많이 안 뛰다 보니까 네. 저런 걸 잡았을 때 이렇게 보고선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게 이제 잡자마자 패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네. 상대의 또 역습 기회에서 반칙이 있었고요. 뉴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디펜스 리바운드를 문성곤 선수가 연속으로 두 개를 잡아줬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또 10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다면 경기 분위기가 한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잘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27대 19. 고양 오리온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또 잡아야 하는 기회가 되겠고요. 공격권까지 가져갑니다. 여기에 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진수 선수가 또 발목 부상이거든요. 발목 부상. 예, 선수. 오늘 오질 않았습니다. 네. 경기장에. 이 상황에서 김동욱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면 또 구멍이 생길 텐데요. 네. 뱅크샷 들어갑니다. 허일영.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허일영 선수입니다. 허일영 선수 오늘 경기 8득점. 허일영 선수는 3점슛만 고집을 안 하고요. 네. 저렇게 커딩을 하면서 미들 점퍼, 점퍼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정확하고요. 뭐 지난 25일 맞대결에서 20득점 보여줬고요. 사이크스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사이크스가 반칙을 하나 얻어냅니다. 헤인즈 선수 파울이죠. 에런 헤인즈의 반칙이군요. 여기서 더블 클러치를 하는데 예, 여기서 쳤다고. 대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사이크스입니다. 뭐 이런 플레이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이크스가 되겠고요. 헤인즈 선수 두 개의 반칙을 현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뒤돌아서 있는 헤인즈 선수네요.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평균 득점 13.9 득점, 자유투 성공률은 76.3%를 기록 중인 키퍼 사이크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유투만을 성공시켰고요. 고양 오리온 허일영 문성곤 선수가 막아세우고 있고요. 이승현 외곽에 헤인즈가 가는군요. 두 선수 에어쌉니다. 석점슛 드디어 들어갑니다. 오늘 김진희 선수가 잘해주고 있네요. 네. 양팀 합쳐서 첫 번째 석점슛의 주인공 김진유 선수였습니다. 아, 지금 양팀 KGC는 아직까지 석점이 없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잡는 오리온입니다. 문태종이 가는데요. 연속해서 터지나요? 문태종 들어가지 않습니다. 넉점샷. 자, 어느새 바짝 추격해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키퍼 사이크스. 사이크스의 점프슛. 사이크스 선수가 지금 슛이 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석점은 어떨까요? 석점 네, 슛이 그래서... 들어갑니다. 키퍼 사이즈. 네.
그리고 또 리바운드를 오펜스 사운드 잡아서 사이크스 선수한테 다시 찬스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좀 자신감을 좀 불어넣는 거예요. 네. 사이크스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볼 수 있는 석점이 되겠군요. 자, 첫 번째 석점 안양 KGC 주인공 키퍼 사이크스였고요. 외곽 이승현 어렵게 잡았습니다. 허일영에게. 허일영 높은 폼을 선 들어가지 않습니다. 31대 24. 안양 KGC. 멀리서 네. 가보는데요. 이번에는 이정현이었습니다. 아, 1쿼터 초반에 3점 또 지금 3점 아주 좋았네요. 넉 점차까지 고향 오리온이 추격했지만 사이크스의 한 방 그리고 이정현의 한 방 6점이 네. 순식간에 만들어지면서 다시 10점차가 됐습니다. 자, 이정현 선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좀 맞는데? 팔로만 치네. 에? 그렇게 잘 치면 한번 쳐보세요. 난 슈퍼에그. 우와, 나도 슈퍼에그. 우와, 우와, 저 그럼 뭐야? 아, 우와, 넘어갔어. 우와, 이야. 고반발 에그, 슈퍼에그 탄생. 프로기아.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안양 KGC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가 펼쳐지는 안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안양 KGC 상대의 이 추격을 뿌리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키퍼 사이크스의 석점 슛. 이 한 방으로 다시 한번 점수차가 벌어졌고요. 사실 앞선 슛이 실패한 이후에 네. 석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두 번에 실수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후에 이정현까지 터졌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 이렇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정현 선수가 최근에는 약간 뭐 지친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정현은 역시 이정현이거든요. 그렇죠. 벌써 네. 11득점을 지금 하고 있죠. 네. 10점 차가 됐습니다. 자, 수비라는 과정에서 반칙 물려주는데 이정현 선수예요. 네. 몸을 너무 대면서 밀었다고 심판이 판정했어요. 이정현 선수의 네. 오늘 경기 세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네, 이때 파울이거든요. 결국 반칙이 많아진 이정현 선수를 교체해줍니다. 아, 지금 3점이 들어가서 분위기 좋았는데요. 네. 이정현 선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양희종 선수 교체를 해줬고요. 주요 선수도 반칙 많죠. 네, 이정현 선수 파울이 3개니까 지금 안 뺄 수는 없죠. 네. 페인즈가 갑니다. 페인즈의 2득점. 아, 정확해요. 그래서 네. 이 정도 거리는 헤인즈의 거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헤인즈 선수한테 이제 그 점퍼 그 자리에 그 찬스를 좀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리온에서 네. 사이먼 스크린 걸어줬고요. 사이크스가 가는데요. 자신감 있게 갑니다. 키퍼 사이크스. 사이크스 선수가 마음 먹고 올라가면은 기록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벌써 6득점 기록 중이고요. 반칙이 지적되는군요. 네, 자유투죠. 자, 헤인즈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치고 들어가죠. 네.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히 비어 있었고. 네, 헤인즈 선수는 높은데. 뭐, 헤인즈 선수 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돌파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헤인즈 선수가 파울이 두 개예요. 네. 네. 역시 지금 현재 양팀 모 주요 선수들 파울, 부담감을 느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유투 1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정확한 선수인데요. 조이슨 감독도 아무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자유투 1구였고요. 네, 77% 성공률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회를 잡네요. 헤인즈가 잡습니다. 바로 가는데요. 점프슛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안 들어가네요. 키퍼 사이즈 상대 포트로 빠르게 넘어섭니다. 개인기를 보여주는데요. 사이먼 장재석 달려들죠. 사이먼 레이업 실패. 공격 리바운드 오태근. 네. 리바운드 좋은데요. 12점 차 점수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스크린 걸어준 과정, 이 과정에서 또 휘슬이 울렸습니다. 사이먼 선수인데요. 데뷔 사이먼 선수인데요. 네. 사이먼 선수 두 번째 개인 마치입니다. 안양 KGC 선수를 교체했죠. 오세근 선수가 빠지면서 김민욱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허일영 선수도 교체를 해주는군요. 고향 오리온은 전정규 선수가 뛰겠습니다. 네, 6라운드라 파울을 지금 오늘 경기엔 파울도 좀 많지만 네. 그 선수들이 또 그 체력적인 안배도 계속적으로 지금 맥마천지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문성곤 선수도 빠졌고요. 전성현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양팀 계속해서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정정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38대 27 11점 차. 정재용 올 시즌 자유투 성공 80%입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는군요. 자유투에서 약간씩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자, 60%대 54%, 6% 차이가 있고요. 네, 파울에 조금 여유는 있어요. 네. 현재 안양 KGC는 팀 반칙에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고양 오리온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네. 문태종 선수를 교체해주면서 문태종 선수에게 또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좀 오펜스 리바운을 상대에게 허용을 좀 많이 하면서 장재석 선수가 이제 들어왔어요. 네. 장재석 선수는 또 반칙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사이먼이죠. 사이먼 스피드 무브 이후에 자 골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양 오리온 에런 헤인즈 사이먼을 앞에 두고 춤을 춥니다. 바깥쪽으로 패스 정재웅 안쪽으로 패스 연결 이승현 하지만 블락샷. 자 지금은 볼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나요? 비디오 판독이 요청됩니다. 아 그냥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자 지금 이승현 선수 슛 포물선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지 네, 이건 심판 재량에 따라서 비디오 판독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네. 자 지금 정점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었고요. 여기서 네 올라가는 거를 좀 네. 네. 친 것 같네요. 사이먼 선수가 자 이승현 선수의 슛을 블락하는 과정이었고요. 자 비디오 판독 한 번 더 이러시나요?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죠. 자 비디오 판독 시간 꽤 네. 네. 네 블락샷이 인정됐습니다. 고향 오리온에게는 나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38대 27, 11점 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안양 KGC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키퍼 사이크스 빠르군요. 바로 가는데요. 키퍼 사이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런 헤인즈 리바운드. 헤인즈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향 오리온 두 선수 사이에서 패스. 펌핑 페이크 외곽 비어있는데요. 석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잡는군요. 바깥쪽에 전정규 이승현 공격 시간 줄어드는데요. 안쪽으로 헤인즈 선수에게 패스 연결 길었어요. 어려웠어요. 바깥쪽 1초 시간 얼마 없습니다. 어렵게 던져보는데요. 그대로 벗어납니다. 네. 결국은 작전 시간이 요청됩니다. 아 지금 현재 고양 오리온의 공격이 계속해서 삐걱거리는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오리온에서는 그 KGC가 지금 디펜스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오펜스 할 선수 지금 이승현 선수하고 헤이즈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네. 조금은 잡혔어요 디펜스한테. 자, 이 패스 호흡도 맞지 않았고요. 네.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뭐 어렵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뭐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양 오리온의 정재웅 선수 입장으로서도 뭐 던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고요. 근데 아. 이승현 선수가 헤인즈 선수한테 패스를 하는 게 조금 높았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뭐 점수가 벌어진 상황에서 결국 저 득점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필드골 성공률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31개를 던져서 15개를 꽂아놓은 안양 KGC인데 현재 고양 오리는 30개를 던져서 단 10개만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석점슛은 양팀 모두 오늘은 조금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쿼터는 다 안 끝났지만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득점이 너무 저조합니다. 네, 네. 지금 득점을 역시 뭐 프로듀스 선수 앞서 이상현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승현 선수나 에런 헤인지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헤인지 선수가 현재 7득점을 기록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는 현재 아직까지 득점이 없어요. 네. 아니, 네. 저에게는 이제 지금 나온 그 선수들 중에 네.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헤인지 선수는 또 뭐 4쿼터까지 가면 자기 평균 득점을 또 해주는 선수고요. 네. 이승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결국 선수들이 뭐 평균 득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경기 후반부에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자, 아직까지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듯한 이승현 선수. 반면에 오세근 선수는 오늘 경기 8득점, 2개의 리바운드, 3개의 어시스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최일승 감독한테 물어볼 게 많네요. 지금 뭐 보면 외국인 선수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바세 선수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부상인 것 같은데. 헤인즈 선수도 빼줬습니다. 네, 이제. 네. 국내 선수들도 라인을 꾸려졌고요. 키퍼 사이즈! 원핸드 슬램덩크! 아, 이.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우. 수비 상관없네요. 대단하네요. 장재석 앞에 두고. 사이스 선수 사랑받는 이유가 있네요, 확실히. 네. 시간 차이가 한 30cm 안 되죠. 아, 네. 장재석 앞에 두고 인어 페이스 덩크 성공시켰고요.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41대 17. 고향 오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공격 장면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사이스인데요. 예. 사이스의 쇼타임입니다. 키퍼 네. 사이스. 많이 올라가네요. 1쿼터는 데비 사이먼 그리고 2쿼터는 키퍼 사이스가 가져갑니다. 벌써 두 자릿수 득점. 완전히 분위기 잡았습니다. 케이지스에서. 네. 43대 27까지 벌어졌고요. 왼손 레이업 들어가잖아요. 수비수자가 한 명 적습니다. 문성곤. 아, 문성곤 선수도 좀 비용을 보고 네. 오펜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슛이 짧았고요. 네, 지금 뭐 양희종 선수 던진 것보다는 문성곤 선수가 차수가 완전히 났었거든요. 네. 게다가 수비수자가 한 명 적은 네.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고양 오리온 장재석의 득점도 이어집니다. 자, 지금 장재석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나요? 아, 문성곤 선수 쓰러져 있는데요. 네, 문성곤 선수 좀 급소를 맞은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통증이 네, 있는 고의성은 없었고요. 네. 자, 레이업을 시도하는 과정이었었고요. 장재석 선수도 바로 미안함을 또 표시했습니다. 어우. 오, 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문성곤 선수에게는 휴식 시간이 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죠. 네. 네. 자, 이정현 선수 그리고 안양 KGC 또 멤버 교체가 있었습니다. 전성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2쿼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이크스가 갑니다. 사이크스 자신감 있습니다. 사이크스 선수 좋은데요. 네. 본인이 탔네요. 본인이 수비를 제쳐서 슛까지 마무리했네. 자, 이제 1분 미만의 시간만이 남았고요. 누구를 맞고 나갔나요? 자, 이정현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나요? 이정현 선수는 지금 마지막 이승현의 손을 맞지 않았느냐라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씨에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안 하고 지금 이정현 선수 맞은 걸로 네. 됐어요. 자, 결국 비디오 판독이 요청이 됩니다. 네, 요청이 되네요. 이 아웃 바운즈 규칙에 대해서도 마지막 이제 터치아웃을 유발한 선수 쪽에 그렇죠. 지적이 되는데요. 팔을 이렇게 몸으로 탁 붙이는 선수가 맞은 거예요. 보면 조금 뜨끔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동작이나 그렇죠.
네, 성공했어요. 아, 네, 마지막 이승현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간 것으로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저렇다고 자기 맞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여기서 맞고.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이승현 선수의 왼손에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54.6초가 남은 2쿼터입니다. 점수를 더 벌릴 기회를 맞이하는 안양 KGS입니다. 키퍼 사이즈. 페이지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신감 있네요. 키퍼 사이즈 멈출 줄 모릅니다. 예. 네. 이거 연속으로 좀 몇 득점입니까? 키퍼 사이즈가 지금 네 번 연속으로 좀 한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지금 뭐 안양 KGS는 작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외곽으로 사이즈 한 번 더 스틸. 장재석이 따라 붙는군요.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성공했죠. KGC의 볼이에요. KGC 키퍼 사이크스 한 명이 고향 오리온을 확실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추두방 외곽에서의 슛까지 그리고 스틸. 사이크스의 2쿼터는 현재까지 완벽해 보입니다. 아, 이럴 때 좀 많이 앞서 나갈 때 사이크스 선수가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이먼 선수를 좀 쉬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점수차는 일단 벌어지고 있지만 사이먼 선수는 1쿼터부터 뛰었거든요. 네. 샷클락과 게임클락은 2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는 안양 KGC. 사이크스인데요. 사이크스가 다시 한번 가겠죠. 4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키퍼 사이크스! 대단하네요. 사이크스의 2쿼터입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될까요?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2쿼터 마무리됐습니다. 홈팀 안양 KGC 최고의 전반 마무리였습니다. 무려 20점차까지 벌어진군요. 자, 고향 오리온 입장으로서는 조금 반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안양 KGC와 고향 오리온의 맞대결 2쿼터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 분석으로 네, 지금 김승기 감독님. 네, 자, 지금 저희 네, 김승기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 그 저 사이크스 선수 이거는 지금 감독님 지시한 겁니까? 연속으로 득점했는데. 뭐 탑에서 네, 예. 아이솔레이션 해 가지고 네. 득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오늘 그 부분들이 좀 미들슛이 잘 들어가서 네. 점차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완전 탔는데요. 네, 또 후반에도 또 예. 조심해야죠. 예. 네. 그리고 저 네. 지금 선수들 5일간 휴식했는데 좀 체력적인 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전 네. 게임은 되게 힘들게 게임을 했었는데 오늘은 선수들이 잘 뛰어다니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후반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뭐 늦추지 않고 계속 디펜스도 마찬가지로 오펜스도 아니고 디펜스 부분에서 잘 됐거든요. 스위치 디펜스가 네. 그런 부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12점 이상 뭐 득점해야 되는 거는 아시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승기 감독까지 만나봤습니다. 안양 KGC와 고향 오리온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